여러분들 GT5 외에 신규 차량이 또 나왔습니다. 인터넷 레전드 모터 스포츠 이 축에 보시면 1인승의 웨스턴 파워 서지라고 있을 거예요. 160만 5천 달러.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최초의 전기 바이크라는 거. 제어들 보시면 가속력은 최대치, 그리고 최고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세 칸 반. 이 친구의 성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스토리 모드로 가볼게요. 자, 이제 집에서 기다리시면 택배가 올 거예요. 왔다. 상자를 바로 열어볼게요. 스타트. 이것이 바로 신규 바이크인 웨스턴 파워 서지. 바이크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얇은 앞바퀴와 동그란 헤드라이트. 1인승이고요. 이거 무거운 사람이 앉았을 때 이거 의자 부러지지 않겠죠? 전기 바이크라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제로백을 측정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하트. 100km 돌파. 확실히 가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170km, 180km. 지금 딱 121마리 나오네요. 193km. 이번에는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오오, 넘어가요. 힘세. 자, 그리고 윌리를 하시면 속도가 200km가 넘어갑니다. 132마일. 이번에는 핸들링을 확인해볼게요.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굿. 급격하게 왼쪽으로. 그렇지, 다이내믹 핸들링. 오른쪽으로. 그렇지, 가속력이 좋은데 핸들링까지 좋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타기 굉장히 좋다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차체 달아드릴게요.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페어링, 위쪽에 있는 머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일렉트릭 퓨처, 그 다음에 프레임, 2차 프레임, 그 다음에 앞바퀴 모드 가드는 2차 전면 가드, 그 다음에 앞좌석, 여기는 시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16가지고요 뒤쪽에다 뭔가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없앨 수도 있고, 백패딩 시트와 패턴, 앞쪽에 달려있는 연료통, 얘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일렉트릭 파워 탱크, 정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을 보겠습니다. 락스타가 과연 어떤 상징들을 추가했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러브 피스트, 그 다음에 미러, 레이스 미러, 그 다음에 뒷바퀴 모드 가드는 1차. 자,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가솔린 그린, 펄 광택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그레이스 레드. 잠시만요, 페어링을 바꿀게요. 플라스틱 제거, 그리고 연료통도 바꿔. 일렉트릭 퓨처 탱크. 자, 그 다음에 휠, 먼저 앞쪽 휠 같은 경우는 아이스 쉴드, 그리고 뒤쪽 휠도 아이스 쉴드. 휠 색상은 형광 블루, 그리고 앞바퀴 모드 가드 1차로 바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죠? 제로백이 몇 초야 이거? 순식간에 190km 돌파. 지금 202km, 마일로 치면 127마일. 분리 스타트. 213km, 220km, 마일로 치면 150마일 돌파. 270km 돌파. 160마일 돌파. 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우, 야, 딱 여기 사이로 쌩쌩 쌩쌩 딱 쌩쌩. 아, 이거는 너무 위험하네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턴. 보시면은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스 샷. 이게 묘기지. 여기도 벽 타면서 한 바퀴 턴. 한 바퀴 턴. 그리고 바로 자세 잡아. 나이스 샷. 이번에는 오프로드 테스트. 여기 올라가 볼게요. 마시고 출발 갑시다. 힘으로 올라와. 힘으로. 보시면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이 정말로 강해요. 여기서 스턴트. 위험해. 오이쿠에. 이번엔 제가 물속에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쪽으로. 침수죠. 물속은 못 지나가요. 이번엔 제가 경찰들이랑 싸워볼게요. 치트를 이용해서 인스턴트 발사. 인스턴트 타이어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치트가 너무 사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